재밌는 거 없나? 와!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볼까? 어? 뭔데? 뭔데? 라이브 방송 말이야.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도 하고 저작권 상담도 해주고. 어? 그거 괜찮겠다. 창작이가 엉뚱하긴 해도 아이디어는 정말 좋다니까. 헤헤, 내가 좀 하지. 소통이랑 상담 말고 또 하고 싶은 거 있어? 일단 내 주특기인 아이돌 댄스 커버하고 내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 축구 중계도 하고 싶어. 아예 종합예능 스포츠 채널로 컨셉을 잡으면 어떨까? 축구 중계는 개인 방송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 방송사에서도 중계권을 사서 진행하는 거라고. 아이돌 댄스 커버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으니까 조심하면서 해야 해. 아, 어렵네. 그럼 ASMR이나 쿡방은 괜찮지 않을까? 방송 형식은 아이디어 영역이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아. 다만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 그렇군. 그럼 조심해서 방송 준비해볼게. 이쯤에서 초대 손님을 불러볼까? 응, 그러자! 고향 시청의 마스코트 고양고양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 고양! 나는 고양시 마스코트 고양고양이라고 한다고야. 만나서 반갑다 고양! 바쁠 텐데 이렇게 나와줘서 고마워. 요즘 잘 지내? 응! 우리 고양시 홍보하면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고야. 와! 실제로 보니 너무 귀엽다! 넌 몸에 흥이 배어 있구나!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리액션을 잘해야 시청자가 좋아한다고야. 참! 고양고양아!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최우수상 탄 거 축하해! 고맙다고야. 그 상은 벌써 세 번이나 탔다고야. 우와! 고양고양이 정말 대단해! 네가 내 친구라는 게 자랑스러워! 우리 오늘 처음 봤다고요. 근데 고양고양이 너 저작권은 등록되어 있어? 당연하다고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했다고야. 와, 역시! 그럼 저작권 침해를 당한 적은 없어? 응! 아직 한 번도 없다고요. 저작권 침해 당하기 싫다고요. 저작권에 대해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가 나오는 저작권 TV를 보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아. 자주 들어가서 보겠다고요. 넌 어디서 태어났어? 태어난 곳은 고양시 현주상성이고요. 1413년 조선 태종 때 태어났다고요. 우와, 진짜? 나이가 그럼 몇 살이야? 고양고양 할머니라고 불러야 하나? 괜찮다고야. 캐릭터들끼리 그런 게 어딨냐고요? 편하게 부르라고야. 고양고양아, 나온 김에 고양시 자랑 좀 해줘. 고양시는 수원에 이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라고야.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살기 좋다는 뜻 아니겠냐고야. 너희도 나중에 놀러 올 거야? 그래, 고양고양아. 우리도 꼭 놀러 갈게.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야. 오늘 어땠어? 다른 채널에 나오는 건 참 오랜만인데 즐거웠다고야. 우리도 정말 즐거웠어. 오늘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해줘. 내 친구 창작이 나눔이랑 저작권 TV 많이 사랑해주시고야. 고양시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한다고야. 창작이, 나눔이,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고양고양이가 함께한 라이브 방송 마칠게요. 고양고양이 너 춤 잘 추던데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아무 노래나 틀으라고야. 뮤직 큐!